반갑습니다. 이번에는 47번째입니다. 자, 객체지향의 개요 및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객체지향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꼭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어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시면 문제 하나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객체지향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말 그대로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라는 게 뭔가요? 현실 세계에 있는 하나의 그 형상?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 아니면은 뭐 개, 아니면 사진, 아니면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하도 미디어 쪽으로 많이 개발을 되다 보니까 객체 하면 미디어를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제기가 됐고, 실세계 현상을 컴퓨터의 객체,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실현 모델로 함으로써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법이래요. 객체지향 기법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하나의 뭐라 그래, 현상? 형상.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네는 뭘로 구성이 됐냐면 어트리뷰트하고 메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한 속성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하고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속성과 연산이 합쳐져서 우리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클래스는 뭐예요? 한 반, 두 반, 뭐야? 1학년 2반, 3학년 4반, 클래스죠? 뭐야?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 얘네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자, 메시지는 뭘까요? 객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한 클래스 내에서 뭐야? 얘네는 뭐 함수나 아니면 변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하면 함수나 변형, 객체에 의한 함수나 변형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클래스 내 모든 객체는 같은 오퍼레이션을 공유하며 개개의 오퍼레이션은 묵시적 아규먼트로서 목적 객체를 가지며 행위를 서술한대요. 메소스는 한 클래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의 구현이며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설계에서 동일시하며 함수지향 설계에서는 함수로 대응된대요.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작동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엑셀의 함수, 그러니까 뭐 함수지향이다 그러면 함수로 대응이 되는 거고, 객체 쪽에서는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캡슐화라는 건데, 캡슐화한다는 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싸서 하나에 묶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캡슐화라는 거 생각하면은 가장 쉬운 게 알약이에요, 알약. 그제? 아이, 그 바이러스 백신 말고 여러분들 그 감기약 먹는 거. 옛날에, 요즘에는 문제가 있어서 시판이 안 되는 그 콘택 600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옛날에 감기약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먹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뭐좀 그렇긴 한데, 추억의 약인데, 걔가 바로 캡슐이었어요. 대표적인. 그래서 안에 알약들이 들어있어요. 조그만 그냥 알맹이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있던 애죠. 그래서 캡슐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애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뭐야, 응집도하고 결합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지다 보니까 응집도가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확 되는 거야. 얘는 뭐, 얘는 뭐, 이렇게 되니까 결합도는 약해집니다. 소프트웨어를 좀더 이제 구조적인 걸 만들어낼 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캡슐화를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보 은닉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캡슐에 딱 쌓아놓으면 얘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체가 다른 개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화 돼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이 캡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나 시스템 중에서 중요하고 관계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상속성이라는 거는 상위에서 하위로 물려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스는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걸 의미하고, 클래스와 개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대요. 자, 다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들의 동일한 메소스들을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들에서 다르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한 메시지가 개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객체지향 기법의 생명 주기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 및 검증을 하게 된대요.
자, 객체장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또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데요. 객체장 분석 기법의 종류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냐면 코드와 요돈의 분석 기법하고 럼바우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이 럼바우에 나오는 그 객체장 분석 그 절차가 있습니다. 3단계 절차 있는데 요게 아주 자주 출제돼요. 요게 아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이따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관련된 객체와 속성과 연관된 객체 간에, 이게 그들이라고 약간 이상하다. 그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랬는데, 연관된 객체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말한다가 더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코드와 요돈 기법은 ER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객체들을 파악하고 모델링하는 데 주안점을 뒀대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 코드와 요돈. 얘는 좀 덜 나오고요. 이 럼바우 분석 기법이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한대요. 그래서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 이 순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체, 동적, 기능 세 개 모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객체 모델링 기법인 OMT라고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이라고도 한대요. 이게 뭐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분석 절차, 순서, 객체, 동적, 기능, 이 순서가 된다는 것이고,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객체 모델링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모델링에서는 당연히 객체 도가 만들어지겠죠.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에서는 현재 상태, 움직이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에서는 자료 흐름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자, 객체 모델링이니까 객체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동적이니까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고요. 자, 기능이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 싶으면은요, 이 기능 모델링에 나와 있는 이 순서도 나온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와 각각의 객체 모델링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동적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기능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지,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객체 지향 설계 구현 테스트예요. 객체 지향 설계할 때는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형적인 타입인 사용자 중심 대화식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고, 객체 속성과 자료 구조 및 구체적인 절차를 표현을 한대요. 서브 클래스와 메시지 특성을 세분화해서 세부 상황을 정제한대요. 객체장 프로그램은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고, 객체 모델의 주요 요소는 추상화, 캡슐화, 모듈화, 계층화 등이 있대요. 객관식으로 가끔 출제됩니다. 자, 객체장 테스트에는 클래스 테스트,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런 절차를 거친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의 함수 또는 프로시저에 해당하는 연산 기능이라고도 하는 것. 뭐야 이거? 메소스가 되겠네. 그지? 메소스가 되겠고,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자료 부분과 연산 부분 등의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테두리를 묶는 것. 뭐라고 그래요? 캡슐화라고 하겠죠. SG. 캡슐. 캡슐화. 영어로 뭐 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하나요?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못 쓰겠네. 자,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 절차. 뭐였어요? 객체, 동적, 기능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럼바우 모델링에서 상태도와 자료 흐름도에 각각 모델링과 관련이 있느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랬는데, 자, 상태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기능 모델링. 자료 흐름도, 동적 모델링. 왜 약간 좀 이상하다, 그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상태도라고 하는 것, 객체 모델링. 자료 흐름도는 기능 모델링. 이것도 아니고요. 상태도, 객체 모델링. 자료 흐름도, 동적 모델링. 맞아요? 아니지. 상태도, 동적 모델링. 자료 흐름도, 기능 모델링. 이게 맞겠죠. 됐어요?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동적.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는 기능 모델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이 기능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4번이 되겠죠. 객체지향 개념 중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추상화 뭘까요? 여기 나오는데 보통 뭐 캡슐화라고, 캡슐화까지 같이 썼으면 좀 헤맸겠지만 이게 클래스라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을 묶는다.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포인트 봤고요. 자, 다음 포인트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